여러분들이 진짜 욕심쟁이 돼지 뚱뚱 보러 보여. 돼지 새끼들! 피엑스에서 85,000원. 피엑스에서 85,000원은 어떻게 나오지? 우리 다른 거 뭐 안 먹어요 이제? 이리 놓고서 8만 원 나오니까 많이 나왔어? 야 이놈들아 이거. 아니 근데 왜 자꾸 내가 우리가 민상이한테 똥똥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?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뚱뚱하다 그러고? 돼지들. 뚱뚱해. 와 정말 단순한 돼지들이네요. 뚱뚱이 돼지라고 하잖아. 뚱뚱한 것들하고 가로치고 납포함이 가로닫고까지 해줘요 그러면. 그 나는 돼지다 세 번 외치고 해주세요 그러면. 그렇게 울 일은 아니야 지금 뭐. 나는 뚱뚱이다. 나는 뚱뚱이다. 한 번 더. 나는 뚱뚱이다. 됐어. 말아. 말아. 맛있겠다. 남자는 힘이 어 한 방에 깔끔하게 고통 없이 오 이걸로? 그럼요 한 방에 한 방입니다 네.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힘들게 여러 번씩 섞으시고 그럴 필요 없이 한 방에 갑니다 3, 2, 1, GO! 아 내가 전기 왔어 야 야 얘도 섞여졌어? 섞여졌어? 하나 부서졌어 하나 아 하나 부서졌어 하나 야. 손에 손 잡고 그냥 하는 법이 없어. 아, 돈이 터졌어. 야, 유민상 못 이기네. 별걸 다 하네, 이제. 와. 유민상 씨 어머니한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엄마, 네, 장남 민상입니다. 아직도 장가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. 지난달에 저 돈 보내드린 거 아버지랑 뭐 하신다고. 아버지가 모르시더라고요.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자, 이제 민정 씨 어머니가 내 욕수하고